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네, 오늘 같이 오늘은 센 언니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타장 비비크림 초보양 비비 22호 미타장 발라놨고요. 그다음에 눈 가장 크림 베이지색으로 밑에 살짝 지금 깔아놨습니다. 한 겹 더 깔아볼게요. 여러분이 다 집에 갖고 계신 그런 갈색 계열의 제일 베이직한 색깔 골라서 밑에 깔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말린 장미색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홀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홀 위에까지 색이 보이도록 또 밑에도 생각보다 조금 넓게 색깔이 잘 보이도록요. 우리가 데일리 갈 때 아이라인 이렇게 눈 아래로 점막 채우는 거 해보셨죠? 점막 채워주시고요. 이쪽도 점막 채워볼게요. 처음에 점막 채우실 때 이렇게 여기 들고요.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한 투명 메이크업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눈꼬리만 조금만 더 빼도 훨씬 더 선명해지죠. 이렇게 조금 더 빼고요. 이쪽도. 여기까지 이제 다 하시죠. 오늘 조금 더 간 센 언니 메이크업 해볼게요. 네, 제가 사용하는 크림 아이라이너로요. 자, 이번에는 이 눈 안쪽에 펜슬이 닿지 않는 이 안쪽에 까지 깊숙이 넣어줬습니다. 점막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 살짝 보이게. 자, 이렇게 이쪽하고 좀 틀려졌죠? 앞트임 효과. 조금 더 두껍게 가볼게요. 자, 멀리서 보면 확실히 이쪽에 눈 라인이 굉장히 커졌죠, 그쵸? 이쪽에는 좀 답답해 보이는데 이쪽에는 앞으로 굉장히 길어져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도 오늘은 조금 더 올려 볼게요.
같아요. 점막 안쪽으로 자, 그다음 진한색, 진한색, 진한 밤색, 눈 삼각존, 네, 좀 밑에까지. 이렇게요. 자, 이쪽도 삼각존에서 중앙까지만, 중앙까지만 자, 그다음에 같은 색으로 해서 여기 앞에 아까 눈 앞머리에서 쌍꺼풀 이어지는 요선 살짝. 여기도 자, 그다음에 오늘은 이눈 밑에 애교살을 조금 다른 색깔로 가볼게요. 벽돌색 같은 요 색으로 붉은기 있는 요 색으로 밑에 너무 내려오지 않게 눈 가까이 한번더 스쳐줘요. 자, 그다음에 애교살. 그림자 넣어주고요. 콧대 가볼게요. 자, 이렇게요. 여러분이 콧대 색깔 생각보다 진하지 않은 색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콧대 하실 때 붉은기가 없는 색으로요. 네, 이렇게 콧대 살짝 가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눈썹이 없으니까 지금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눈썹 그다음에 가볼게요. 눈썹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 눈썹 그리기 제일 쉬운 방법이 눈썹 앞머리에서 밑에 꼬리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선까지 밑에를 연결시켜줍니다. 밑에를 가이드라인을 연결시켜줘요. 여기까지 색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색칠. 그렇죠? 다시 한번 연필로 밑에. 그 다음에 꼬리를 자연스럽게 눈 모양하고 같이 처지게. 자, 이렇게 하면 일자 눈썹. 여기까지요. 자, 이쪽도. 눈 앞머리, 여기네요. 앞머리 끝이. 눈 앞머리, 여기, 요 선이, 여기로 이어주세요. 이렇게. 색칠. 자,
위에도 이렇게 다음에 모양 만들어서 그다음에 눈썹 이렇게 주위로 한번 면봉으로 이렇게 선을 쳐가면 굉장히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쪽도 틀린 선 수정하면서 이렇게요. 자, 오늘은 눈꼬리도 좀 올렸고요. 눈 안쪽에 앞트임까지 지금 살짝 넣은 상태예요. 자, 여기에서 눈이 이렇게 강조될 때에는 입은 톤다운 시켜야 돼요. 입술을 빨간 거 발라주면 안 되고요. 자, 우선 먼저 쉐이딩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입술 들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섀도우를 다 열면은 하나쯤 있는 색깔, 보라 색깔, 와인 색깔, 요 색깔 살짝 써보겠습니다. 네, 위에 선에서 눈을 감았을 때만 살짝 보이도록. 끝에서 3분의 1 지점만 칠해줄게요. 이렇게 끝에서 3분의 눈 3분의 1 지점까지만 밑에도 한번더 라인 그어주고요. 밑에 라인을 하실 때는요, 이 옆에 우리가 삼각존 채웠잖아요. 여기도 끝에 삼각존 채우고, 이 안쪽에는 중앙하고 이 안쪽에는 점막만 채워줘야 돼요. 점막만. 눈이 조금 더 깊어졌죠? 자, 이쪽에도 그래서 이 안쪽에 아까 이 앞트임한 요 안쪽에 바깥으로 살짝 보이게 이쪽에는 이렇게 살짝 넣어준 거예요. 눈 꼽기는 그 부분 있죠? 여기도 여기만 살짝 바깥으로 여기만 살짝 바깥으로요. 자, 삼각존 바깥으로 채웠고 여기도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바깥으로. 여기도 삼각존. 그 다음에 이, 눈 중앙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위에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이쪽에 나오고 칠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도 깊이 바깥쪽에 칠하고, 이눈 안쪽 이 가운데는 점막만 채워지는, 점막만 채워진. 바깥으로 라인이 보이지 않는. 네, 이렇게 되겠어요. 펄이 없는 립을 쓰시는 게 좋아요. 립을 더 다운 시켜볼게요. 자, 말린 장미색으로. 네, 말린 장미색 아이섀도우로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보이는 언니 화장, 앞트임하는 효과까지 이렇게 같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런 화장 해주세요. 또 그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데요. 여러분 머플러 하시고 또센 언니 화장하시고 한번 외출해서 좋은 커피 타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